자, 재우입니다. 재우는 오늘 단어 파트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셔플 좀 걸고요. 시작. Writer. Writer. 터치가 안 되냐고요? Writer. Writer. 읽고 뜻. Write. 쓰다. 쓰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하다시에다가 끝에 er이나 또는 이미 e가 있는 경우에 r을 붙이면 그걸 하는 사람이 됩니다. 네. 쓰다였으니까 글씨 글을 쓰는 사람 작가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노래 비슷한 예로는 노래하다. 노래하다. sing. 가수. singer. 춤추다. dance. 춤추는 사람. Dancer. Dancer. 뭐 하다시 뒤에 er이나 이미 e가 있는 경우 r을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 되는데 네. 딱 하나 조심해야 될 녀석이 있습니다. 요리하다. Cook. 얘는 요리하다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이미 만나본 적 있습니다. 네. Cooker라는 단어도 존재하지만 얘는 사람이 아니고 얘는 요리 도구란 뜻입니다. 네. 그래서 얘는 조심해야 됩니다. 얘는 네. 하다시하고 사람하고 같은 형태입니다. 네. 계속해서 J.K. Rowling 사람 이름이고요. J.K. Rowling. 오케이, 뭐 틀려도 상관없는데 이런 건 어떤 사람 이름이니까 잘 썼어요. 맞았네요. 그다음. Wrote. 예. Harry Potter. 예. 사람 이름이자 책 제목이기도 하죠. 네. Harry Potter. J.K. Rowling이 쓴 책 제목이고요. Be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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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oming의 원래 형태는 뭐예요? Become. Become의 뜻은 뭐고? 뭐뭐 되다. 뭐뭐시 되다 하니까 무슨 신데? 하다시. 하다시니까 이렇게 ing 붙일 수 있는데 e로 끝나는 아무 소리 안 나는 e로 끝나는 경우에 e를 빼고 ing 붙이기도 되고요. ing 붙이면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되는 중인, 되는 것. 둘 중에 무슨 뜻이 될지는 어디 속에 들어가서 결정된다? 문장 속.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to tell. To tell. To tell. tell의 뜻은 말하다.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하니까 무슨 신데? 하다시. 오케이. 하다시는 이렇게 ing 붙여서 다른 뜻으로 바꿀 때도 있고 또는 이렇게 to를 붙여서 다른 뜻이 될 때도 있는데 네. 오케이. ing는 두 가지 뜻이고 to를 붙인 경우에 몇 가지 뜻? 네 가지 뜻. 네 가지 뜻. 원래 말하다였는데 말하는 것. 말하는 것.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네. 그 다음에? 말하기 위하여. 말하기 위하여. 왜? 말하기 위하여.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말하기 위한. 말하기 위한. 어떤 말하기 위한 시간이 되었어요. 네. 어떤 시. 그 다음. 말해서. 뭐뭐 해서. 왜 말해서 속이 시원하다. 왜 말을 해서 속이 시원하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이렇게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고 무슨 뜻이 될지 마찬가지. 문장 속. 그렇죠. Become. 아까만 남았죠. Become. 계속해서. For. 너를 위하여. What? 너를 위하여. For you. 그렇지. You for 안 하네 이제. For you 해야지. 네. 너를 위하여. For you. For는 앞잡이시니까 먼저 써야죠. For 네. you. 그 다음에 3시간 동안. What is the man wearing? 3시간 동안. For three. 3시간 동안. For 3 hours. For 3 hours. For you, 이때는 이런 뜻. For 3 hours, 이때는 이런 뜻. 어떻겠어? Stories. Stories는 why, 원래 스토리가 y로 끝나는데 y를 i로 바꾼 다음에 복수형 is. Okay. Like. 얘도 마찬가지 무슨 뜻이 될지 문장 속에 들어가서 결정된다. Like. Was. Okay. 그렇다면 어떤 문장 속에 was나 wasn't가 들어있으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오케이, 그렇죠? 비동사죠. 근데 과거의 일을 얘기할 때 쓰는 거다. 네. All the time. All the time. All the time. He's wearing jeans.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하다는 영어에서. 그래서 tell 뭐 talk to 여러 가지가 있죠. tell liked them 얘는 누구랑 관계가 있다? them 누구랑 관계가 있다? they나 또는 them they 얘의 뜻은 그들 얘는 뭐 만들 때 쓴다? they는 누가 다 만들 때 쓴다. 얘의 뜻은 they는 그들의 얘는 그것들 오케이. 얘는 여기다가 누가 다 뒤에다가 쓴다. 읽어볼까요? I like them.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들을 좋아한다. 오케이. 얘도 읽어보세요. They like me.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나를 좋아한다. 오케이. 누가 다 내가 좋아한다. 누가 다 그들이 좋아한다. 예를 보고는 문장의 주인이라고 해서 주격이란 말로 중학교 때 배우게 될 거고요. 중학생 되려면 몇 년 남았죠? 2학년 남았죠. 네. 곧이네요, 곧. 됐습니까? 네. 이런 형태를 보고 them이나 me를 보고는 목적격이라고 합니다. 네. 대상이란 말, 대상. 내가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대상이 누구다? them. 그들이 좋아하는 대상이 누구다? me. 이 자리에 I 쓰거나 이 자리에 they 쓰거나 I like they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위치에 맞는 형태를 써야 된다. they가 되어야 할 때가 있고 there가 되어야 될 때가 있고 them이 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모르겠어? Dream of. Then. Then. 얘네 세 가지 뜻이 뭐라고요? 그때. 그런 다음. 내가 너한테 카톡으로 두 번이나 보냈었다. 다음번에는 세 개 다 기억하자고. 그때, 그런 다음. 또 보내야 돼, 재우야? 어? 이놈 시키야? 그때 그런 다음 그러면 제발 네. 카톡 다시 보냈는 거 두 번이나 보내놨으니까 다시 봐. 네. 어? 도대체 몇 번을 해줘야 됩니까 이거? 너한테 한 15번은 얘기했겠다 이 시기야. 계속해서 Friend. 이번에 스펠링 잘 썼고요. Friend. Friend. Young. 오케이 잠깐만요. 재빈아 너 틀린 거 너무 많은데 그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많진 않다. 세 개 나왔어. 그래? 그러면 고치는 게 어떻겠니? 네, 알겠습니다. 영의 뜻은 그거니까 얘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죠? 반대말은? 반대말은? Old. 무슨 뜻이길래? 무슨 뜻이에요? 늙은, 나이든, 오래된. Do. 모든 하다시의 대장. Do. When. When은 when 뒤에 묻는 말이 오면 이 뜻이고요. 묻지 않는 말이 오면 이런 뜻이고.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묻는 말. 오케이. 그다음에 읽고 뜻. Are you tired? 무슨 뜻이야? 너무 피곤하니. 그럼 이 앞에다 이거 하나 붙여보자. 오케이, 읽어보세요. When are you tired? 네, 뜻은? 언제 너는 피곤하니? 너 언제 피곤해? 라고 묻는 말이니까 묻는 뜻이죠. 네.
그럼 이제 뭐 쓸 것 같아요, 선생님이? 뭐 할 때 쓸 이걸 쓰겠죠? 읽어볼까요? When you are tired. When you are tired.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너가 피곤할 때. 그렇죠. 네가 피곤할 때란 뜻입니다. 네가 피곤하다 였는데 얘 때문에 다짜 떨어지고 피곤할 때로 바뀌었네요. 네. 얘가 이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사? 접속사. 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Do so. Do so. Do so. Fa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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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 어떤 시? 그렇죠. 유명한 요리사. Famous cook. 유명한 가수. Famous singer. 유명한 작가. Famous writer. 오케이. 얘는 ER 붙이면 사람 아니라 그랬어. 네. 나머지 애들은 하다시에 ER 붙여서 사람 만들고요. To write. To write. To write. 오케이. To write은 몇 가지 뜻? 네 가지 뜻. 네 가지 뜻이 뭐였더라? 쓴, 뭐 쓰는 것. 무엇 쓰는 것? 쓰기 위하여. 왜 쓰기 위하여? 쓰기 위한. 어떤 쓰기 위한 시간? 써서. 왜 써서? 일기 써서 피곤하다. 왜, 어떤, 왜,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Okay. Right. Right. 하다 right. Right. Okay. 그 다음. Write down. Write down. Write down. T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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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ld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Tell it. Tell. 과거형 did 붙자 들어갔죠. 네. 나는 말했었다. I told. 오케이. 그녀가 말했었다. She told. 오케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런 거 없어요. 네. 있습니까? 내가 현재 말하면 I tell. 그녀가 현재 말하면 She tells. 오, 잘 이해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story. 스토리였고요. Story. 그럼 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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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펠링 좀 까다롭는데 잘 썼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